네, 요즘 신세대들의 트로트 가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장윤정 씨의 히트 이후 이런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배우 이재은 씨도 트로트 가수로 다시 한번 가수의 길에 도전했는데요. 이번에는 미스 코리아와 슈퍼모델 출신으로 구성된 8등신 미녀 트로트 그룹 LPG가 등장했습니다. 네, 멤버 모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다양한 끼까지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특이한 미녀 트로트 그룹 LPG를 만나볼까요? 저희 LPG라는 뜻은요, 롱 프리티 걸스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롱은 키 크다는 뜻이 아니라 길다는 뜻이에요. 저희 보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인터넷에 올려주신 글을 봤어요. 근데 맞아요. 저희 롱이라고 길다라는 뜻으로 한 거 맞거든요. 저희 다리가 길어서. 말 그대로 길고 귀여운 네 명의 멤버가 모여서 LPG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 한영은요,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이고요. 춘자걸로 춘자 언니 옆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워킹. 저만의 워킹. 오랫동안 패션 모델을 했기 때문에 워킹이라면 Bang, here I come, Ali, D-I-O-C, you know Who's coming with me, double D-O-C One, two, three, to the pole Everybody go to the back, some more jump up, get it on the pole Make that sucker, make this go move 네, 저는 연호고요. 미스코리아 서울 출신이고, 네, 모델로 활동했었습니다. 대학교 밴드에서 그룹 사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치는 게 취미이자 특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표정 연기? 밥 주세요 표정입니다. 근데 배부른 표정은 표정이 좀 자 하나 둘 셋 뭐 Some people live for the fortune Some people live just for the fame 저는 윤아고요. 미스코리아 경기선 출신이고요. 중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전공했고요. 대학교는 지금 방송연예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 뭐 태권도 일단 특기고요. 아!
that'll bring the trauma. Overseas, yeah, we trying to stop terrorism,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the big CIA,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You are so cute, crystal cowboy cute. You are so neat, so straight. 안녕하세요. LPG의 수아입니다. 저는 세계 위인들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거 나가기 전에는 뮤지컬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수아입니다. Every time I try to fly, I fall without my wings. I feel so small. I guess I need you, baby. Yeah, yeah. 저희 캉캉은요, 윤명선 씨, 작곡가 윤명선 씨 아시죠? 어머나를 작곡하셨던 윤명선 씨가 파리에서 물랑루즈를 보시고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돌아오셔가지고 그 감명받은 걸 또 캉캉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데 또 저희를 딱 보시면서, 너희가 딱 캉캉을 해야 될 애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저희 보시면서 딱 말씀하신 게요. 너희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리를 찢는. 정말 프로로서, 가수로서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개개인마다 끼가 다른 만큼 그 각자 끼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아무도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친 경우도 있는데 되게 속이 상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제가 아플 때도 속상하고 멤버 언니들 아플 때도 속상하고 또 주변 어떤 부모님이라든 가족들이 아파도 속상해서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쟤네는 정말 의리가 강한 애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강한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LPG라는 석자가 정말 저희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딱 그 약자가 됐을 때 제 소원이 한 가지는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그 다음에 다음 소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